한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1시 반 정도라고 생각하고 절반 짠. 자, 이렇게 들어갔네요.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기울기를 보고 팁수를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코너 쪽으로 오는 세워치기 형식의 제각돌리기를 연습을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앞돌리기라고 그러죠? 제각돌리기예요. 앞돌리기를 이렇게 오는 거 말고 이쪽에 있는 곡을 맞추는 그런 길게 앞돌리기 치는 방법을 기울기만 보고 기준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울기를 읽은 다음에 어디 떨어지는지 기준을 잡아볼 거예요. 일단 기울기는 여러분들 다볼줄 아시죠? 오늘의 조건은 자, 저번이랑 비슷합니다. 제 일목 족구가 요 정도 선상에 있을 때만 적용이 됩니다. 이게 너무 내려와 있으면은 뭐 기울기 좀 크면은 이쪽으로 타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자, 요 정도 선상에 있을 때 이게 만약에 조금 더 가면은 지금 오늘 말한 것보다 회전량을 좀 증가시키거나 이렇게 오면은 두께를 조금 빼주시거나 그러면 돼요. 조금씩 미세하게 그건 조정하시면 되고. 기준은 요렇게 요 선상에 있을 때예요. 요렇게 요 선상에. 그다음에 기울기 재는 거 이제 다들 아시죠? 요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자. 요렇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기울기 딱 보면 이제 나오시죠? 요렇게 반 두께를 친다는 가정하에 요렇게 될 겁니다. 요렇게 쟀더니 공이 자, 여기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 여섯 칸이에요.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6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용할 당점은요, 기준 잡을 때 당점은, 이렇게 공이 있으면 당점 끝 한계선에서 1시, 2시, 3시 이렇게 3등분 했을 때 2시 당점으로 치겠습니다. 이렇게. 3시보다 조금 높은 당점이에요. 그래야 약간 공이 전진하면서 회전도 많이 먹습니다. 그 정도 당점을 줄 거고요. 자, 다 됐습니다. 반 두께, 그 다음에 2시 당점. 됐죠? 그러면 알아야 될 게, 마지막 떨어지는 숫자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있는 이런 길게 치는 공들을 칠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공을 칠 거기 때문에, 숫자를 이쪽 말고 이쪽으로 알 겁니다. 근데 여긴 단순합니다. 요 칸수대로 그냥 숫자를 정할 거예요. 1, 2, 3, 4, 5, 6, 7, 8. 간단하죠? 별거 없습니다. 숫자는 너무 쉬워요. 그리고 이제 내 기울기만 읽으면은 연습할 건 뭘까요? 자, 타법 힘 일정하게 칠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 팔은 안 할게요. 뭐 코너인데 뭐 요거는 힘들죠. 자, 요 정도에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요 정도 되면은 지금 7이 됐어요. 그죠? 거의 7칸 기울기를, 자, 요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7칸이 됐죠? 요렇게. 자, 요것도 기준에 부합합니다. 요건 쳐죠. 여기서 2시 회전을 주고, 분리가 잘 일어나게 땅! 하고 잡아줍니다. 2시 회전, 절반, 땅! 자, 요런 식으로 가서 맞게 되는 거죠. 조금 느슨하게 왔지만, 우리가 공 치는데 너무 정교하게 이거는 치면 무조건 이렇게 들어가 이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자 거리도 멀고 힘에 따라서 분리도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요 정도 오는구나로 익혀두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 여섯 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7 6 5 4까지만 할 거예요 요 정도 되면 6칸이죠. 요 정도 되면 딱 6칸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너무 칠게 있네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쳐보겠습니다. 2시 회전 쫙 하고 그냥 여러분도 그냥 편하게 치시면 돼요. 그 뭐,
세고 막 느슨하게 천천히 놓고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그냥 그 일반적인 대회전, 뒤돌리기 대회전 시대심으로 그냥 탕 하고 던져놓으시면 됩니다. 2시 회전 주고 절반을 치려고 노력하시고요. 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5칸 정도 되는 기울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5칸을 어떻게 맞추면 될까요? 한요 정도? 그죠? 요렇게 되면 되죠? 자, 요렇게 되면 5칸입니다. 그죠? 요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자, 요 정도에서 2시 회전 주고, 조금 제가 앞에다 놓을게요. 2시 회전 주고, 탕, 그냥. 자, 요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조금 임팩트가 셌네요. 아까 자꾸 임팩트가 약해가지고. 자, 이번에는 제가 4칸 기울기를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공이 요런 식으로 서 있으면 굉장히 난해합니다. 사실상, 실제로 이렇게 서 있으면 칠만한 게 별로 없어요. 뭐 횡단 치시는 분도 있을 테고 하지만, 자, 4칸 기울기 시범 보여드리는 거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2시 회전, 절반, 탕. 2시 회전, 절반, 탕. 정확하게 갔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기울기를 보고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기울기가 걸려 있을 때만 칠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걸려 있지 않아도 그거보다 조금 길게 서 있거나 짧게 서 있어도 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빨간 공은 7의 자리에 있습니다. 자, 7칸 기울기의 자리에 있는데, 제가 공을 이렇게 놔볼게요. 이렇게 놨는데, 제공 자체가 만약에 6이나 5에 있다 칠게요. 요 정도면 몇이죠? 요 정도면은, 자, 요 정도면 6이죠? 6기울기가 되는 것 같아요. 볼까요? 제가 요렇게 나가니까, 요렇게 나가죠? 그러면 이렇게 놓을게요.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와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이 됐죠. 이 정도면 여섯 칸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냥 2시 주고 치면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뭐 내가 뭐 힘이 세면 맞을 수도 있겠죠. 막 되게 세게 쳤어요. 어떻게 분리가 크게 됐어. 맞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연습해왔던 그 힘으로 탕 하고 치면은 일루 갈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짧게 와야 되는 거죠. 숫자가 더 커지는 거, 더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점을 이렇게 2시 줬던 거를 이렇게 3시 끝으로 옮깁니다. 이렇게 3시 끝으로 옮기고 탕 하고 쳐줍니다. 자, 제가 한번 쳐볼게요. 절반 비슷하게 맞춘다고 노력하시면 돼요. 자, 3시 그냥 옆으로 주시고요. 탕. 자, 정확하게 들어갔네요. 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이 5의 자리에 있습니다. 5의 자리에 있고요. 요 공은 다시 똑같이 6칸 정도의 기울기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6칸 맞죠? 아까랑 비슷하게 났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 반에서부터 한 칸, 두 칸, 셋, 넷, 다섯, 여섯이 됐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2시 주고 치면 이쪽으로 왔어요. 2시 주고 땅 하고 쳤으면 이렇게 왔는데 저기까지 길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또뭐 얇게 치면 되죠. 뭐 아니면 좀 약하게 치면 되죠. 자, 맞습니다. 둘다 맞아요. 얇게 치셔도 되고 약하게 치셔도 됩니다. 똑같은 회전 주구인데 저희는 힘 그냥 그대로 시원하게 땅 하고 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2시 줬던 걸 이렇게 올려줍니다. 여러분, 1시 반이나 1시나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1시 쪽으로. 자, 1시 쪽으로 올려주고 제가 쳐보겠습니다. 탕 하고 칠 거예요.
자, 상점을 너무 올렸나 보네요. 길게 들어갔죠? 제가 회전이 1시는 조금 위 회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시 반 정도로 조정을 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요거 뭐 이게 정답이나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도 그냥 그 정도 기준 잡아놓고 밀림이 더 강해지면 길어지는 거고, 요렇게 해서 분리가 더 커지면 짧아지는 거예요. 그 정도 원리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시 반 정도라고 생각하고 절반, 짠! 자, 이렇게 들어갔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제가 기울기대로 그냥 기준점대로 쳤을 때 여기면은 더 커지는 거죠. 숫자로는. 더 짧게 치려면은 당점을 2시에서 이렇게 내려줍니다. 30분이든 1시든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길게 치려면은 이렇게 30분씩 올려주시면 되죠. 조금씩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많이 올리면 보니까 많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조금씩만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래서 공을 만약에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놨는데, 이런 공 있죠?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딱 이렇게 놨습니다. 이거 보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7칸 기울기죠. 이렇게 딱 보면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요만큼 남고 저쪽에서 요만큼 남았기 때문에 7칸입니다. 7칸이면 어디예요? 여기죠. 한 칸, 두 칸이 길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냥 2시에서 이렇게 30분씩 올려서 1시 회전 주겠습니다. 1시 회전 정도 주고 탕 하고 던져 놓을게요. 1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막 되게 정확하게 이렇게 간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힘 배합이랑 공 맞았을 때 분리가 정확하게 돼야지 이 근처로 오니까요. 연습을 많이 해보십시오. 그리고 제 회전량이랑 여러분들 회전량이랑 방향성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거의 진짜로 당점 한계선 끝에다가 해서 방향성을 지금 주고 있어요. 2시면 여기 끝에. 근데 여러분들이 겁나서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끝에가 아니라 조금 들어오면 회전량이 줄겠죠? 줄게 되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더 짧아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회전이 줄면은 더 길어지겠죠. 자, 연습을 해보시고요. 회전 끝에서 놓는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래야 밀림도 회전도 적당한 조합이 되니까요. 맨 끝에다 주시고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